자, 그다음 마지막 숙제 하나만 딱 드리고 갈게요. 마지막 숙제. 자, 이제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 구현을 여러분이 하면 돼요. 인터셉터로 해도 되고, 스프링 시큐리티에 뭐 필터 같은 거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돼야 돼요. 자, 여기다가 exam 해서 이렇게. 티오를 만들겠습니다. 티오. 티오를 만드는데 로그인 후 얻은 JWT 토큰으로 현재 로그인한 회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돼야 돼요. 그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로그인을 합니다. 이런 회원 정말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얻어요. 200이어야 되고 당연히 이거 리턴을 받아요. 여기서 네, GetHead로부터 이걸 얻어요. 자, 이제 액세스 토큰 얻었죠? 이제 내가 요청을 날립니다. 뭘로 날리냐면은 멤버 미로 날릴게요. 멤버 미. 미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거거든요. 게시 왜 없지? 잠깐만요. 포스트 됐어요. 자, 근데 보이시나요? 제가 어떻게 넘겼죠? 어스라이제이션을 이렇게 해서 넘겼어요. 그럼 이렇게 넘기면은 여기 이제 200이 나와야 돼요. 일단 20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그 정보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멤버 미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멤버 미.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대하는 바는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가 구현을 해야 돼요. 네. 멤버 미의 응답 본문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이렇게. 일단 리졸트 코드가 있어야 돼요. 리졸트 코드 뭐라고 하죠? S1으로 가시죠. 그다음에 메시지는 뭐라죠? 그냥 성공 쓰세요. 딱히 할말 없으면 성공 쓰면 돼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석세스는 뭐가 나와야 돼요? 트루가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페일은 뭐가 나와야 돼요? 펄스가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에는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아이디가 나와야 되고 아이디는 1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저네임 나오고 유저 1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메일은 어떻게 하죠? 요게 나와야 돼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요것도 할까요? 크리에이트 데이트가 여기 이제 날짜가 나와야 돼요. 모디파이 데이트 날짜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를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해를 했을 때 이제 응답 본문에 이런 게다 들어있는지 체크까지 해서 네, 얘도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현이 되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조건은 뭐냐면은 멤버 컨트롤러에서 멤버 컨트롤러에서 뭐라고 할까요? 미 메서드에서는 를 사용해서 자 정보를 해서 이제 로그인한 회원의 뭐를 얻어야 한다. 이것도 조건입니다. 요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됐습니다.